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오늘은요. 색소폰의 정석 1권에 수록된 A-20번의 악보인데요. 이 악보에는 솔라시도레미 연결 연습입니다. 우리가 이제 1옥타브 솔라시 도 간 다음에 2옥타브 레미 이걸 좀 연결을 하기 위해서 멜로디를 만들어 봤는데요. 요거 같은 경우는 정말 연결 연습이니까 그거에 좀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. 첫 번째 줄부터 한번 연주해 볼게요. 이렇게 두 줄, 첫 번째까지 두 줄까지 해봤는데요. 우리가 1옥타브에서 2옥타브로 넘어갈 때 따다다다 약간 멈칫하고 2옥타브를 넘어가지 않고 연결해서 하셔야 됩니다. 솔, 시, 도, 레 하고 이어주셔야 돼요. 솔, 시, 도, 레, 레, 뭐 이렇게 레라는 2옥타브를 다른 음역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이 두 줄 연주를 해봤어요. 그 다음 줄 같이 해볼게요. 이렇게 했습니다. 악보 되게 쉬워요. 되게 쉬운데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1옥타브와 2옥타브가 부드럽게 연결을 하며 연주를 했는가의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. 테크닉, 호흡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 번째 줄 가볼게요. 자, 이렇게 되는데요. 레, 라 했다고 해가지고 레, 라, 도, 솔 하고서 이 저음을 탁 버리시면 안 돼요. 레, 라, 도, 솔. 이런 식으로 음을 버리지 않고서 연결을 해서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 줄입니다. 요거는 이제 2옥타브, 1옥타브 섞여서 막 나와요. 이렇게 됩니다. 어렵지 않아요. 단지 내가 잘 이어서 연주를 했는가 했다면 20번은 정말 편안하게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. 굉장히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너무 잘하셨고요. A20 가볍게 통과하시면 됩니다. 틀리지 않고 잘 연결하셨다면 다음 레벨에서 만나 뵐 수 있습니다. 자, 이 악보. 색소폰의 정석 악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 연락 주시면 주문 가능하십니다. 그 주문해 주시면 되고요.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